구호 한번 듣겠습니다. 우리는 신자매. 8, 7, 8, 7. 우리 빛지가 자신감이 진짜 너무 기특했어. 소리를 질러주고 있구나. 진짜 제일은 저희가 평생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고기 or 밀가루. 밀가루를 포기할 수 있어? 언니 뭔데? 나는 고기면 돼. 고기 먹지. 진짜 고기 먹어? 근데 너 피자 먹는데 페페로니 피자 먹는 거? 어, 상관없어. 나 파인애플 올려 먹으면 돼. 파인애플 치즈도 안 돼. 어, 괜찮아. 치즈도 안 돼. 그 민친 고기 다진 거 밀가루만 먹어야 돼. 괜찮아. 어? 치즈가 안 돼. 왜 계속 부정적인 거야, 애들. 진짜 괜찮아? 어, 나 진짜 괜찮아. 정말 괜찮아? 대신 라면도 먹을 수 있지, 나는. 근데 라면 너 와, 고기 먹는데 라면이 없어? 언니 먹을 수 있어? 소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어. 라면은 먹으면 안 돼. 라면은 포기 못한다. 잠깐만, 스프에 들어가 있어?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어떡해. 고기파의 승리. 밀가루를 선택한 유나 씨한테 왜 자꾸 반박을 하게 된 건지. 유나가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. 언니 이럴 수 있어? 이건 이럴 수 있어? 하니까 저도 이제 넌 이럴 수 있어? 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너 괜찮겠어? 약간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약간 버릇이 된 것 같아요. 아, 좀 쌓여왔던 거야? 좋아요. 유진언니한테 관심 받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좋았죠? 우리는 신자매. 왼쪽이 세상을 지배한다. 룰 설명을 안 했어. 아, 너무 조심했다. 네, 너무 잘. 아니 그러니까 왜 맨날 늦냐고. 누가 그렇게 일찍 나오래? 나 5분밖에 안 늦었어. 넌 꼭 그렇게 늦더라. 네 때문에 약속 잡는 게 고민이야 맨날. 그러나 여정들의 고민 해결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. 세 발자국 가서 쏘는 거야? 어. 시작. 하나, 둘, 셋. 이따 좀 가만! 이따 좀 말! 이따 좀 말! 하루나 매니 뭘! 오, 깜빡! 귀여워! 안 꾸겨져 저게! 해줘라. 나 잘 어디 가서 그렇게 돼.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랬지. 당당하게. 언니가 일본에. 어깨 펴고. 언니가 일본에. 언니 일본에. 예지 언니. 유나야 쫄려? 어. 우리는 신자매. 유진 언니는 입는 옷이 몇 개 없어요. 이옷 모르는 밑이 없죠. 가오. 너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나? 안 해! 아, 왜 일로 와! 아, 가져! 근데 저희 멤버들이 진짜 민낯이 이쁘다요? 이 옷 원래 진짜 이뻐요. 그럼 유나랑 재밌게 노세요. 가지 마! 왜 나 편지 읽어야 돼? 한 밑지 편지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. 되게 각 잡고 이렇게 쫙 읽거든요? 근데 읽을 때 많이 울어요. 아니, 어떻게 알았어? 많이 울고 유나야 넌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쭉 읽다가 유나야 넌 너무 예쁘고 안녕 안녕 우리는 신자매.